보마. 자, 로비님, 유산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보호막이 어떤 상품인가요? 네, 유산만 가입이 가능한 엣지생명이에요. 엣지생명. 모든 보험 상품은 암보험은요, 일반 암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넣어야 유사암이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거는 옛날 조선시대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일반 암 없이 암 수술비 최저 100만 원만 넣어도 유사암 2000만 원, 200 아니에요. 2000만 원 가입 가능한 엣지생명의 유사암 보험이 단 5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 엣지님, 유사암 대비가 부족한데 유사암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유사암 2000만 원 최소 보험료 얼마인가요? 남성은 만 원, 여성은 2만 원으로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고요. 갱신형은 만 원 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드리님, 이 상품 너무 좋네요. 가입하고 싶은데 납입면제도 되는 상품인가요? 네, 일단은 비갱신형, 갱신형, 암은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 5일밖에 판매가 안 돼요. 재현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어떤 상품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유류르 뿅! 간편가입. 일단은 일반암 표준형과 그 다음에 간편가입이 있는데요. 일반 표준체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 간편가입은 갱신형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말로 사악할 정도로 매우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상품은 엣지생명이에요. 엣지생명. 유사암 2000만원 긴급 연장. 그래서 원래 7월 말에 판매가 종료가 됐는데 8월 초까지, 8월 5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8월 5일 이후에는 재연장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1번 보시면 일반암 가입 안 해도 0원, 유사암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타사 한도 최저보험료 연계 조건 없이 단독적으로 기존의 유사암이 5천일든 1억일든 상관없고요. 최저보험료 5천원, 만원, 만오천이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연계 조건 암수술비 100만원만 넣어도 가입이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유사암 7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기경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장전망내암, 유방암, 그 다음에 양성내종양이 유사암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타사는 안 되지만 엣지생명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자, 60세까지는 2000만원 유사암 단독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61세에서부터 80세까지는 10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표준체는 비갱신형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예요. 남성 30세 기준으로 달랑 고작 겨우 만원, 여성은 2만원. 여성이 아무래도 유방암이나 아니면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40세, 50세, 60세 봐도 여성은 2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남성은 만원에서 14,000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이 구조는 뭐냐면 암수술비 1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넣는 게 보험료가 만원, 2만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비갱신형 보험료 비싸, 1, 2만원도 비싸, 이러신 분들은 30년 갱신형으로 해도, 자, 봐보세요. 우리 팀장님들이 이 상품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험료가 A4 차비값도 안 나와요. 남성 유사암 2000만원 넣어도요 3000원, 4000원, 5000원밖에 안 돼요. 남성은요. 여성은요 유사암 2000만원 넣는데도 여성은 최저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만원, 만삼천원, 만삼천원, 뭐 7000원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죠. 유병자 보험 비싸지 않아요. 남성 유병자 보험 유사암 2000만원 넣는데도 남성 4,000원, 6,000원대로 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15,000원, 17,000원, 2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 5일까지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